그래서 지호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 먼저 보겠습니다. 오케이, 복화 2회 5네요. 오케이, 복화 2회 5에서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? 그건 뭐야, 그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나요? 네. 그렇습니까? 오케이, 그럼 필요한 단어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Bird. Bird. Chair. 네? B-I-R-D. 오케이, 그래서? Chair. Chair. C-H-A-I-R. 그렇죠. Hill. Hill. H-I-L-L. 그렇죠. Nest. Nest. N-E-S-T. 그렇죠. Flower. Flower. F-L-O-W-E-R. 오, 어려운데 잘했습니다. Letter. Letter. L-E-T-T-E-R. 오, 훌륭합니다. Stick. Stick. S-T-I-C-K. 오케이. 자, 오, 스펠링 테스트 모두 맞았고요.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의 오. 간단한 표현에 그건 뭐다, 그건 뭐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오케이. 그래서, 아이고, 잠깐만요. 셔플이 걸려있어서 셔플 좀 풀고요. It is a hill. It is a hill. It is a hill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.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? What is it? 그렇지. 그렇죠. 언덕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. 무엇이니 언덕이다.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예.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? 그렇죠.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t is는 is it 하면 묻는 말 된다고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이미? 네. 됐습니까? 오케이, 훌륭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. What is it? It is a hill. 그럼 그것은 언덕이니? Is it a hill? 그것은 언덕이 아니다? It is not hill. It is not a hill. 그렇죠.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? 어떤 시? 오케이, 자, 문장의 종류를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. 문장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뭐가 있다 했더라? 비동사. 비동사, 그 다음 뭐? 하나씩. 하나씩. 그래서 두냐, 더 두냐. 그 다음? 양념씨. 양념씨. 기억나는 양념씨는 뭐가 있나요? can. can이나. will. will이나. 그 다음에 지호가 쉴 때 했던 거. 그렇죠. should.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비동사죠. 비동사 규칙대로 is it? it is not. 오케이. 다음 계속해서 it is a flower. it is a flower. it is a flower. flower 스펠링 어려운데 아주 잘 맞췄고요. what is it? it is a flower. 오케이. it is a nest. it is a nest. it is a nest. 그래서 언덕 그 다음에 꽃, 그 다음에 둥지, 이거 전부 다 무슨 시인데? 이름 시. 이름 시인데 셀 수? 있다. 있고, 이시면 몇 개요? 한 개. 그렇죠.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계속해서 다음 표현. It is a bird. It is a bird. What is that? It is a bird. It is a bird. 저거 뭐야? 새잖아. It is a letter. It is a letter. 레터가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해놨습니다. It is a letter. It is a letter. 뭐 그것은 너의 편지다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It is your letter. 네 편지야 읽어봐 이럴 수도 있겠죠. 오케이. 계속해서 It is a stick. It is a stick. It is a stick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. 수고했습니다. 깔끔하네. 안녕하세요.
새로